여기는 핸들 달리는 데인데 하중이 많이 갈 거예요. 그래서 여기만 이 가죽에다 미리 나일론 테이프를 보강을 해 놓을 거예요. 자, 이쪽에 포켓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요 가죽 피스는 요 위에 상단 피스고, 요 가죽 피스는 열었을 때 이쪽 반대쪽, 쪽 안쪽에 붙을 거고, 요 위에 포켓 위에는 요 보강제를 대고 해리를 할 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 같이 붙을 거고,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. 그런데 여기, 이런 장식이 들어가. 이게 뚜껑 같은 잠금 장치예요. 여기 뭐 고리를 해가지고 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솔트레쥬로 이거를 잠글 수 있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여기다 솔트레쥬를 쳐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다 미리 칠 거예요. 솔트레쥬를. 얘가 양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 파이핑백이잖아요. 이 가죽이 이렇게 접혀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두께 컨트롤을 해야 돼요. 이거는 이쪽 스킬을 칠 건데 이걸 파이핑을 했을 때 이쁘게 접힐 정도의 두께로 이 테두리 스킬을 또 쳐야 돼요. 일부러 조금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. 왜냐하면 물건도 넣어야 되고 이게 뒤집기 백이라서 여기 파이핑이 들어가면 이게 당겨지거든요. 그럼 이 내경이 조금 더 작아져요.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유를 둬야 돼요. 이쪽은 지퍼가 들어갈 건데 여기 지퍼 창틀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펀지를 좀 제거하고 그 뒤에다가 얇은 LB용사 보강제를 붙인 다음에 이런 거 파내야 되는데 저희 가죽이 두꺼우면 안 돼요. 송곳으로 파낸 다음에 여기다가 약칠을 미리 해놓을 거예요.
최종 봉합은 와판이랑 같이 하는데 파이핑을 촉발로 먼저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커브가 있는 구간에다 먼저 심어줘야 돼요. 이건 핸들이 바깥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달리고 여기 박히는데 여기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가요. 그래서 여기는 보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보강제를 여기 딴에다 붙여줄 거예요.